2023년 11월 17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복된 새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주말인데 오늘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사이에 이루어졌던 논쟁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바스 빌닷은 세 번 욥에게 권면과 같은 책망을 했고 소발은 두 번을 욥을 향해 이 책망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와 같은 다섯 번의 친구들의 조언을 빙자한 비난에 대해서 맞서면서 극심하게 반발하고 반박하면서 논쟁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이렇게 한 차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이야기들이 한 차례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반박하는 소위 말하는 1라운드의 내용들이 다 끝나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함을 나의 이 답답함을 토로하겠다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로하겠다고 달려온 친구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가슴만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욥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겠죠. 그런 그들에게는 이 문제 해결이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사고 구조에 따른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분명 네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니까 그냥 죄 인정하고 회개하면 금방 끝날 것을 왜 이렇게 항변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느냐. 그래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욥이 너무나도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게 화가 나서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아마 사람 소발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보다 깊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찌 까닭 없이 너에게 고통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한 지혜인데 그런데 감히 욥 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판단을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욥에게 화를 냈던 거죠. 이에 대해 욥은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목조목 이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면담을 통해서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더 얘기해봤자 기분만 상하고 마음만 아프니까 문제 해결은 안 되니까 직접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여 말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일 묵상하는 본문이지만 20절부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발의 주장에 대해 욥은 말하기를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말 내가 몰라서 이러겠느냐. 그는 내가 너보다 경험을 많이 했으면 더 많이 했지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너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병의 치료는 바른 진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저들이 내린 욥에 대한 진단은 틀렸다라고 욥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짓만 하는 의사는 쓸모없는 의사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은 전혀 위로가 안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들은 쓸모없는 자임을 선언하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 나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니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을 욥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이런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너희들은 나를 비난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모습들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 자신의 무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자기들 앞에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한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욥이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들은 보응의 원리에 입각해서 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말을 꺼내는 족족 계속해서 말에 꼬리를 물면서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욥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아니 그거 아니고 이것저것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면 야 니들 다 조용히 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할 테니까 내가 하는 말 들으면서 끼어들지 마 잠잠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여라도 내가 이야기했다가 내가 틀렸다면 그 틀린 걸로 인해서 당하는 화는 내가 당하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과 나의 대화에 있어서 절대로 끼어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은 절실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나에게는 좋다 이런 마음으로 죽어도 내 행위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이런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때 나와 변론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이 해준 말처럼 해주시면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이 옳다고 너희들의 손을 들어주시면 그때 나는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도 친구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은 위로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달려와서 그를 정죄하려고 뛰어온 것이 아니에요. 먼 뭐 대만 또 뭐 수아 나아마 이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갑자기 재산을 잃었어요.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었고 몸도 망가지고 아내도 떠나고 그야말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친구들이 달려온 겁니다. 우리는 욥의 여러 가지 욥을 향해서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들이 욥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해 주려고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그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은 위로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이 욥과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모여든 첫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입바른 소리, 정죄의 소리, 대못을 박는 소리만 계속 해대고 있는 겁니다. 욥은 전혀 친구들로부터 그 어떠한 위로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들을 향해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규정한 욥의 주장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의사가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더 멍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욥의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욥과 대화하는 이 순간만큼은 전혀 욥에게는 쓸모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쓸데없는 의원, 쓸모없는 의원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라는 참된 복된 소식,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세상을 치유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새 친구들처럼 고통 중에 있는 세상 속 그 내면의 아픔과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저 나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고쳐줄 수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 필요 있는 거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복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복음이 필요한 세상은 결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쾌락을 같이 나눌 사람을 찾고 함께 술 마실 사람을 찾고 돈 많은 사람을 부자를 찾고 그들에게는 쾌락보다 술보다 돈보다 예수가 더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는 복음이 쾌락보다 술보다 돈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문제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내 감정을 뒤로하고 그에게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념하는 진정 쓸모 있는 의원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필요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들이 필요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쓸모 있는 의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근원적인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있어서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음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해 쓸모 있는 의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